아이, 사일러스 뭐하냐? 요즘 위티어 재미라던데. 아니었네. 오빠, 급한 말 하고 비켜준다고 했다. 알지? 아, 오빠, 제대로 대답해. 나 입양하시고 들어가서 팩 뽑기 해야 된단 말이야. 아이, 조용히 해봐. 아우, 진짜 난리났어요. 아우, 조용히 좀 해. 네가 조용히 해야 이 하늘 같은 오라버님이 게임을 마무리하고 나한테 컴퓨터를 양보할 거 아니야. 아, 하지만 벌써 비켜준다 한지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다고.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. 머리 채 엉쿵. 어제는 네가 더 많이 했으면서 진짜 비켜. 아빠한테 달릴 거야. 요요 이러던가 말든가 난 게임의 세계로. 요 여보 커피향 좋은데? 그쵸, 여보가 커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비싼 원두를 사봤어요.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. 여보랑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. 나 부끄럽게 이이가 왜 그래. 하긴 틀린 말은 아니죠? 나 아니면 누가 여봉이랑 이렇게 사귀세요? 맞지 맞지, 우리 여보 최고. 애들도 방에 놀고 있겠다. 오랜만에 우리 뽀뽀나 할까? 아, 몰라 몰라. 요루야, 무슨 일이야? 오빠가 때렸어, 혼내줘. 뭐? 뭐? 리아가? 이 자식 지금 어딨어? 감히 동생을 때려? 입장해도 컴퓨터에. 이 자식을 그냥 기다려. 아이, 리시 뭐하냐? 어우, 진짜 이 극혐이네. 아니야! 어이, 왜 깜짝이야? 아니 아빠,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?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? 지금 그 말이 나와? 아이, 왜요? 무슨 일인데? 네가 요루를 때렸다며? 그래, 오빠가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? 하지만, 어? 하지만 요루루가 옆에서 비켜달라고 시끄럽게 굴었는데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동생을 때리면 안 돼. 아니, 때린 건 잘못한 거고 동생을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왜 때렸어? 오빠가 컴퓨터 비켜준다 비켜준다 해놓고 한 시간 동안이나 안 비켜줬어. 자꾸 입혀만 하고 비켜줄게 하면서 계속 자기만 게임했단 말이야. 그치만 너는 어제 나보다 게임 많이 했잖아. 오빠 나빠! 어쩌라고? 엄마가 쭉 들어봤는데 둘 다 잘못했어. 아니, 저는 잘못 없는데요? 아니, 나는 내가 말았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? 그치만 됐어. 일단 김리아, 너는 일단 동생을 때린 거 잘못했어. 그리고 요루루, 넌 어제 게임 많이 했다면서. 그럼 오늘 오빠가 게임 좀 많이 할 수도 있지. 그걸 이해를 못해줬어, 맞지? 아이고, 안되겠다.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한테 벌을 내릴 거야. 너네 둘이 손잡고 심부름 다녀와, 옆 동네 슈퍼에. 뭐요? 옆 동네 슈퍼면 엄청 먼데. 맞아. 그리고 그 먼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랑 손을 잡고 가. 엄마가 아까 말한 것 같은데, 엄마가 하는 말에 자꾸 말대꾸하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? 잘 먹겠습니다. 그래 그래. 옆 동네까지 언제 가? 네가 조금 참았으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. 아, 오빠야 말로 동생을 때리긴 왜 때려? 그러다가 또 맞는다? 때려와. 아빠한테 발을 일러서 내 두 배로 때려달라 할 거야. 병만치로 맞으면 그럴 순간도 없을걸? 아닐걸 아닐걸.
요정계에서 심심해서 인간계로 내려왔더니 오자마자 사이가 안 좋은 남매를 발견하게 됐네. 하... 원래 인간들의 일엔 잘 개입하지 않지만 이번에만 좀 개입해볼까? 이 피콜로 더듬이 같이 생겨가지고 오빠 말은 안 그래. 강찬은 아니야. 그건 너야. 아니야. 주먹은 아니라고 안 할 거야. 아이고. 네가 왜 이래. 진짜 못 참겠네. 솔직한 말이 없네. 아이고 얘들아. 아니야. 아니, 누구신가 말 걸세요. 아이고 아까부터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은 남매 같더구나. 아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게 할머니랑 무슨 관계인데? 녀석들도 참. 아이고 쿠키 좋아하네? 아 좋아는 하는데. 아 이거 하나 먹어. 이만 가보마. 너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란다.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가시는 걸람? 아니 알 게 뭐야. 심부름이나 가야지. 너랑 1분이초라도 단둘이 있기 싫으니까. 나도 그렇거든? 아휴, 오빠 근데 이 길이 맞아? 근데 아까부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? 뭐가? 오빠 목소리가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완전 기분 나쁘게?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네. 뭐지?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. 그러게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.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 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? 안 돼! 내 예쁜 얼굴이! 이렇게 못생긴 애랑 몸이 붙었네. 당장 내 몸에서 나가 이 악마야. 오빠가 나가 이 못생긴 사람아! 이 악마야 네가 나가! 나가! 네가 나가라고! 나가! 아 조용히 해봐! 일단 둘째 치고 지금 몇 시지? 벌써 6시잖아? 나도 늦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아 그래 어쩔 수 없지. 그냥 집으로 가자. 여보 애들도 슈퍼에 갔는데 뭐 보낼까? 좋아요. 다녀왔습니다. 리아가 빨리 왔네. 리아야 근데 왜 혼자 와? 네? 요루루는? 곧 올 거예요. 먼저 올라가 볼게요. TV 보세요, TV. 그래. 다녀왔습니다! 요루루 왔니? 다녀왔어요. 그래. 오빠도 방금 온 거 같더라. 그래 방금 오라가렴. 그래? 사이좋게 놀고 있을게요. 겨우 안 들키고 올라왔네. 일단 한 곱이 넘겼어. 이게 다 오빠가 마음대로 내 몸에 질러붙어서 그런 거 아냐. 뭔 소리? 네가 나한테 붙은 거거든. 아 몰라. 나 숙제해야 돼. 말 걸지 마. 아니 나도 잘 거다. 어? 잔다고? 나 숙제해야 된다니까? 아니 어쩌라고? 난 졸려. 아 싫어.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? 몰라. 생각해보.
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가 준 쿠키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? 맞아. 분명 그랬지? 그 할머니가 쿠키 주면서 뭐라 뭐라 말한 것 같은데? 이만 가보마. 너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란다. 맞아. 화해를 하면 모든 게 돌아온다고 했어. 역시 이건 그 할머니 짓이구나. 그럼 네가 일단 뭐든지 나한테 양보해봐. 그럼 되겠네. 그런 거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글쎄. 하늘 같은 오라버니께서 졸리시지? 응, 졸리다 했잖아. 그럼 자야겠지? 나 안 졸린데? 어? 자! 자자! 잠깐! 오빠야, 오빠, 오빠! 어? 우리 바둑이 있는? 몰라, 아래 있겠지. 우리가 데리고 나갔었잖아. 응.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바둑이 없었어. 너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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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! 큰일 났어! 바둑이가 어디로 갔을까? 어?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 생각엔 이쪽으로 간 거 같은데. 아, 그래? 그럼 내가 먼저 왼쪽을 살펴볼 테니까 네가 오른쪽 살펴봐. 그래? 간다. 어쩔 수 없다. 같이 움직여야겠는 걸. 그래. 바둑아. 바둑강. 어디 갔니? 아, 네가 제대로 봤어야지. 아, 오빠가 좀만 잘 봤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. 아, 조용히 해. 바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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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니? 아, 어떡하지? 내가 조금 더 바둑이를 신경 썼어야 됐는데. 아니야. 신경 안 쓴 건 나도 똑같은 걸. 요르르. 네 잘못만이 아니야. 같이 잘못했어, 이건. 바둑아. 울지 마, 요르르.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자.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. 정말 그럴까? 아, 그럼 힘을 내. 고마워, 오빠. 와, 와! 어? 바둑아! 바둑아! 와, 와! 바둑아, 어디 갔었어? 걱정했잖아. 바둑아, 미안해. 찾아오느라 많이 힘들었지. 바둑아. 다행이다. 똑똑한 바둑이가 제발로 집에 돌아와서. 그러게, 진짜 다행이다. 우리 때문에 바둑이가 집으로 못 돌아올 뻔했어.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싸우느라 말이야. 오빠,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. 그래, 요르르. 아까는 때려서 미안해. 나도 앞으로 너한테 뭐든 더 양보할수록 할게. 나도 오빠한테 양보할 수 있도록 할게. 미안해. 어? 어? 원래 몸으로 돌아왔다. 어, 그러게. 어이,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. 그래. 어, 이제 내가 조금 더 게임 더 많이 하는 걸로 할게. 아, 나도 양보할게. 아, 정말 우리 남매는 착하다니까.